당시 법조계에서는 권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살려주고 이 지사가 대권 잡으면 차기 대법원장직 약속받았대더라. 이러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. 저 역시 뭔가 이상한, 왜냐하면 권대법관의 그동안의 판결 경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,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. 법원 행정처와 또 여러 기관장님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의 사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지난 1년간 사법부의 신뢰가 올라가기는커녕 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. 법원에 몸담았던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사법부의 신뢰가 더 무너져 내린 1차 책임은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. 탄핵 거래, 거짓말, 인사전횡, 코드 인사 등 지난 1년간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역사에 남을 치욕적이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퇴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으로 오늘 물을 예정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. 돈으로 재판장을,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오늘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. 뭐 그 저간의 사정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, 그 이재명 지사의 파기 환송을 받아낸 데 있어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. 뭐 이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5대5 상황에서 선임 대법관인 권 대법관이 파기 환송 의견을 내서 6대5가 됐죠. 그래서 결국 김 대법원장도 다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7대5가 됐던 것이고요. 이 신문 기사,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,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랐다. 이러한 신문 기사도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. 당시 법조계에서는 권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살려주고 이 지사가 대권 잡으면 차기 대법원장직 약속받았대더라. 이러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. 저 역시 뭔가 이상한, 왜냐하면 권 대법관의 그동안의 판결 경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,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. PPT 보겠습니다. 바로 이재명, 김만배, 권순일 커넥션입니다. 김만배 씨와 권 대법관 친한 사이입니다. 김만배 씨 역시 고재환 변호사 통해서 이재명 지사 잘 아는 사이고요. 김만배 씨는 모 언론사 신문기자 하면서 2015년 2월 6일에 화천대유를 설립했고 대주주가 됐습니다. 투잡이었던 것이죠. 기자를 하면서 또 화천대유의 대주주였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그 2019년 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.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 판결이 꼭 파기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런 재판 거래 사실을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우 유감입니다. PPT 보겠습니다. 김만배 씨는 대법원 출입기자 시절에는 방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실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. 방문 기록 없이, 방문증 발급 없이 대법관실을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출입기자였던 2019년 2월 17일까지 출입기록이 없습니다.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. 2019년과 2020년 출입기록을 보면요, 2019년 7월에 한 번 찾아오고,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 6일에 이재명 지사 벌금 300만 원 이제 판결 선고된 후인데요,
3월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더니 5월에 두 번, 6월에 두 번 집중적으로 찾아옵니다. 그리고 특히 6월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직전인 6월 9일에도 찾아왔습니다. 가장 중요한 시기인 6월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난 다음에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렸는데요. 그 사이인 6월 16일에도 또 이재명 지사를 찾아왔습니다. 7월 16일에 이재명 지사 그 파기환송 결정 그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 7월 17일에 다시 한번 이재명 권대법관실을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8월에 또 두 번 찾아왔습니다. 이런 것을 보면 그 3월과 5월 그리고 6월 이렇게 그 찾아온 것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 그 사건 관련한 것으로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. 그리고 특히 7월 17일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인사 아니냐 뭐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. 저 역시 판사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특정인을의 방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. 한번 대법관님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? 이렇게 아주 단기간 내 특정인의 방문을 다수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? 개인적으로는 이건 잘 기억은 없습니다. 예, 굉장히 이건 이례가 없는 일입니다. 아 그리고 또한 그 시기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. 그 시기가 이재명 지사의 6월 15일 전원합체 회부 결정 전후 그리고 6월 18일 전원합체 심리 이 무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사 관련한 것으로 방문했다고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아 거기다가 김만배 씨는 지금 화천대유의 지금 대주주잖아요.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그 위반 등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 개발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. 그 대장동 개발에 이제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. 네. 네.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.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, 이게.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그 만남 자체가 일단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거기다가 이제 여기 김만배 씨가 이런 기사가 나니까 뭐 본인이 이발소를 드나들기 위해서 또는 출입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.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이 9월에 퇴임하셨거든요.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대법원을 안 찾아왔습니다. 그렇게 후배 기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발소를 올 거면 이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오는 것이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 굉장히 일방적인 변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이렇게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이런 합리적 의심 한번 대법원에서 챙겨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성하는 계기를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